안녕하세요. 2019년 국가직일행 직류병무청에 최종 합격한 문재왕이라고 합니다. 늦은 나이로 공무원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사회 경험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역시 공무원이 안정성과 복지 면에서 최고라는 생각에 뒤늦게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어 공부는 요약하자면 기본서 무한해독 15일의 1해독 기준으로 하고 기출문제집 무한해독 4주의 1해독 정도로 기본서 한자 2페이지, 기출문제집 한자 1페이지에서 20일의 1해독, 고유어 해독 같은 경우에는 30일의 1해독 한 이후에 중세 문법특강, 현대문학특강, 그 다음에 고전문학특강 정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어는 기본서를 해독만 했을 때에는 다 아는 것 같은데 문제를 풀어보면 종종 틀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출 문제집을 같이 회독하면서 점수가 좀 사람답게 나왔습니다. 그 뒤에는 한자와 고유어, 중세 문법을 정리하면서 국어 점수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자신감이 붙은 이후에는 문학과 고전문학 부분만 계속 틀리더라고요. 문학 파트는 정리 도중에 시험장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시고 거기에 문학 파트만 정리됐다면 국어 모의고사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 꾸준히 바라볼 정도로 공부가 완성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영어 공부는 요약하자면 영단어장 무한해독 5주에 1해독 정도, 그리고 수거 같은 경우에는 18일에 1해독 정도,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 챕터 단위로 나눠서 2주에 1해독 되게 돌렸습니다. 저의 하루 공부 시간이 얼추 11시간 정도 된다면 영어만 하루에 5시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원래 영어가 약해서 많이 투자했습니다. 고득점을 하진 않았지만 원래 약했던 과목이었기 때문에 만족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영어 단어장을 5주에 1회독 하도록 진도를 짰고요. 저는 쓰면서 암기했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수고도 따로 챙기지 않으면 은근히 문제를 많이 틀려서 수고도 정말 빡시게 외웠습니다. 문법은 양이 많긴 한데 정리를 하면서 양을 줄여나갔습니다. 문법도 느슨하게 돌리면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2주에 1회독 할 수 있도록 진도를 짜서 계속 돌렸습니다. 영어는 감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모의고사를 2회씩 풀고 리뷰했습니다. 독해가 회당 10문제나 되니까 독해 쪽에 신경 써서 리뷰했습니다. 저는 기출문제와 기본서를 함께 돌렸습니다. 문제에 익숙해져서 문제 푸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또한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사는 숙지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지만 알아야 할 부분만 딱 알고 문제 푸는 스킬을 늘리는 게 점수 올리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데에는 임찬호 선생님의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정말 유익했습니다. 시험 보기 3달 전부터는 대략 3주의 1회독이 되게끔 꾸준히 진도 관리를 하면서 하루에 모의고사를 1회씩 풀고 정리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빅 모의고사도 풀고요. 빅 모의고사 문제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